자, 이번 강좌에 대한 제목은 웹 퍼블리셔 취업 코딩 테스트 강좌입니다. 자, 웹 퍼블리셔 취업 코딩 테스트 예제를 10개의 예제로 진행을 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 레이아웃을 통해서 HTML 구조를 작성하고, CSS를 통해서 스타일을 작성하여 웹 퍼블리셔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또한 예제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 jQuery의 기초적인 문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당 예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관련된 소스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폴더 구조를 좀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제 관련된 소스들은 지금 일단은 이제 두 개만 여기 올려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10개 정도 지금 소스를 준비해서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자, 배포가 된 소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10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해당 에디터는 VSC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서 저희가 코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요건들은 여기서 VSC 이렇게 쳐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VS 코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치, 저는 이제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요. 자, 맥 유저들도 상관없이 저희가 OS와 관계없이 해당 에디터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 따라서는 저희가 웹 퍼블리셔 과정과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퍼블리셔 과정 같은 경우에는 10개 예제로 간단하게 준비해서 그 예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강좌는 일단은 이제 하나의 강좌만 준비를 해놓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입사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레이아웃 능력들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VSC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가 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서 해당 폴더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0개가 준비가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강의를 찍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두 개만 여기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강좌도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HTML 구조 위주로 지금 소개를 이번 강좌에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VSC 프로그램을 저기서 이렇게 여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워낙에 에디터가 잘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들만 유지하셔도 좋은 에디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오픈 폴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지금 해당 웹 폴더가 이렇게 있죠. 웹 폴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웹 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웹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들어갔고요.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폴더 선택으로 지금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폴더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Employment Coding Test 1번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소스, 그 다음에 코딩 소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제 이미지 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PSD 문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PSD 문서와 그리고 이미지 문서를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PSD 문서를 열어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레이아웃에 대한 구조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완성된 자료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PSD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완성된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된 자료가 돼 있죠. 이걸 보시고 코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취업
어떤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아니면 이제 저 여러분들이 취업처에 면접을 가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테스트 과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실 때 이런 정도의 문제 정도는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자, 10개의 내용을 저희가 웹 퍼블리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웹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이런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에디팅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HTML과 CSS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인터랙션을 위해서 저희가 jQuery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jQuery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고요. 자, 수업 내용은 뭐 기존에 조금 이제 HTML과 CSS를 어느 정도는 숙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강좌를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강좌로 제 강좌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다른 HTML, CSS 그리고 jQuery에 대한 기본 강좌를 조금 이제 습득을 하신 다음에 이번 강좌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내용들을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완성된 예제를 여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행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기 스타트 경로, 이렇게 스타트 폴더가 있고요. 여기서 스타트 레이아웃 언더바 테스트.html 문서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관련된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건 아무래도 시간 낭비가 될수 있으니까 자, 미리 준비된 요 텍스트 파일로서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HTML 그리고 CSS와 그리고 jQuery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확인한다라는 입장으로 이번 강좌를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강의를 듣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강좌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실력 배양이 좀된 상태에서 이번 강좌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강좌상으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타트 경로, 여기서 코딩 소스예요. 여기서 스타트라고 돼 있죠. 레이아웃 언더바 테스트.html 문서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기본적인 요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HTML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건 없어도 되고요. 자, 먼저 이제 해당하는 기본적인 HTML 마크업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이러시면 HTML 기본기를 조금 닦아 오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포맷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웹 폰트, 일단은 여기에서는 오픈 산스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터 산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리셋 CSS 정도만 제가 배치하고요. 폰트는 저는 기본 폰트를 로보토 하고, 여기서는 지금 노트 산스 KR, 여기 오픈 산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이렇게 오픈 산스로 기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폰트는 요거는 잘못돼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저희가 작업이 될것 같고요. 자, 완성 화일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완성 화일에서는, 여기 이제 잘못됐네요. 요거는 수정해서 저희가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웹 폰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픈 산스로 되어 있고요. 완성 화일을 보게 되면 그죠? 여기서는 패밀리 폰트가 그죠? 오픈 산스인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산스와 그 다음에 폰트는 이렇게 노트 산스 KR이라고 내용이 돼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전 강좌 제가 찍어놓은 강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동영상 강좌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취업에 관련된 요건들 채워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예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헤더에 대한 예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더 레이아웃 코딩에 대한 예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예제는 총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웹사이트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첫 페이지 구조가 있죠. 그 구조가 바로 헤더가 되겠습니다. 헤더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해당 마크업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div. 자, 일단은 래퍼라는 영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서는 전체 영역을 래퍼로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저희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서 헤더라는 부분을 지정했고요. 헤더는 이제 여기서는 HTML 태그 상에서 여기 머리글 같은 것들을 지정할 때 헤더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지정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에는 지금 상단 부분이 이렇게 있죠. 상단 부분에서는 헤더 탑 부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가 헤더 탑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div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VS에서 작성하실 때요. 이렇게 CSS 기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헤더 그리고 자 이렇게 점으로 지정했죠. 점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 언더바 탑이라고 지정하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이 설정이 되는 걸볼수 있죠. 자 태그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헤더 탑에 대한 영역을 지정했고요. 자그 다음에 헤더 미들은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영역들을 헤더 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헤더 미들 부분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div 헤더 미들 지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헤더 탑과 그리고 헤더 미들 부분 자, 두 가지 영역으로 만들어 놔서 일단은 마크업 부분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이제 헤더 탑 부분은 여기 안에 지금 배경색이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드 영역은 여기까지가 그리드 영역이고요. 그리고 바깥쪽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배경색이 있을 경우에는 자, 이너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너 중간에 잡아지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요게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자, 저희가 CSS로 좀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바깥쪽에는 배경색이 들어가는 이런 지금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서는 가둬놓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부분을 저희는 이너라고 합니다. div.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너라는 부분을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도 여기 아래쪽에 선이 들어가 있죠. 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iv 이너라는 부분으로 지정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마크업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SNS 영역. 저기 SNS 영역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줌에 대한 영역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이제 util 영역. 이렇게 돼서 util에 관련된 로그인과 회원 가입. 이렇게 돼 있죠. 이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과 회원가입 영역이 지금처럼 만들어지게 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로그인과 회원가입에 대한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로그인과 회원가입. 자, 왼쪽에는 일단은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SNS 부분으로 나눴고요. div의 SNS 부분으로 영역을 나눠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div의 right. 자, right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구간을 right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구간을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div의 줌. 자, 왼쪽에 이제 확대되는 그런 기능들을 넣을 버튼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util 덩어리. 자, div에 util 덩어리를 넣었죠. 이렇게 util 덩어리를 넣으면, 그러면 줌에 대한 공간과 그리고 util에 대한 공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두 개로 나눠 놨고요. 자,
여기까지. 자, SNS는 일단은 리스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SNS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UL과 LI. 자, 보통 이제 리스트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 태그를 작성하실 때 일반적인 태그만 나올 때는 그냥 LI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A 태그가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반복적으로 다섯 개의 이미지가 들어가죠. 다섯 개의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미지를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IMG가 들어가죠.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SRC, 이미지 경로를 뜻할 때 SRC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아이콘 언더바 SNS 1번 지정을 했고요. Alt 같은 경우에는 자, SNS 1번이라고 이렇게 적어준 거죠. 자, 이게 다섯 개 들어갑니다. 자,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내용을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2번. 작성을 했고요.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돼서 SNS에 관련된 아이콘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 아이콘들이 있죠. 줌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처럼 UL 작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LI. LI만 쓰고 엔터를 쓰면요. 태그가 완성이 되죠. A 태그. 자, 그 다음에 IMG 태그까지만, 요건 이제 이미지 경로가 좀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돼서 이미지는 3개를 채우는 걸로.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이미지는 지금 아이콘 언더바 줌이라고 돼 있죠. 줌 인. 자, 이미지스 안쪽에 아이콘 언더바 줌인.png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줌, Alt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내용들을 볼게요. 자 컨트롤 플러스와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에디팅을 이렇게 자유롭게 확대 축소하면서 적을 수 있고요. 자 images 아이콘 언더바 리프레시 똑같은 경로로 자 줌에 자 리프레시라고 적었습니다. 리프레시. 자, Alt는 반드시 비슷한 어떤 용어로 적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images 슬러시 아이콘 언더바 줌 아웃. 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줌 아웃. 자,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util 버튼. util 버튼도 지금 세 개의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l, li, a 태그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 부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 로그인. 자, 그리고 회원 가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그인과 회원 가입 영역으로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차지해 볼게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파티션이 나뉘어지죠.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나눠 놨고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이렇게 나눠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첫 번째 영역, 그다음에 여기서는 로고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탭 버튼을 만들 텐데 이때에는 이제 탭 버튼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앱솔루트로 배치했어요. CSS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다른 강좌를 좀 기초 강좌를 좀 참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너에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만들어 보면 자, div 영역을 만들었고요. 일단은 로고 제작했습니다. 로고 영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비게이션. 자, div의 nav죠. nav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인 div 태그가 들어가는 구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멘틱 태그가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탭, a가 들어가서 여기서는 지금 클래스는 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탭으로 지정했고요. 탭 클래스. 이렇게 돼서 탭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해서 좀 마크업을 잡아보면 자, 먼저 이제 H1번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태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mg 태그가까지 들어갔죠. img는 images 슬러시 자 로고.png alt는 로고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여기 ULRI로 들어갈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UL 적고요. LI 적고요. A 태그 적고요. 여기서는 메뉴가 자, 다섯 개가 있죠. 여기서는 텍스트 소스. 이렇게 참고하셔갖고 텍스트 소스는 이런 위치에다가 이제 배치하시고요. 여기서 예, 각각의 메뉴들을 배치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메뉴가 다섯 개니까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요. 여기서는 배치를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면 텍스트가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행학, 평생, 학습형, 일자리 여기까지가 하나네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민대학, 그리고 지능원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해당 마크업을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는 보실 때는 브라우저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 확장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오픈 인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인 브라우저 기능을 이렇게 설치하시면 요 기능 있죠. 확장 기능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언인스톨이라는 기능이 뜨고 있는데요. 저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때는 여기서 언인스톨 기능으로 취소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확장 기능을 여기서 설치하거든요. 설치를 하셨으면 그러면 Alt-B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그러면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조금 강좌 내용을 다른 강좌에 비해서 좀 짧게 잡고 강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중력이 생기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강좌 내용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이제 기초 강좌를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